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화정입니다. 7월 31일에 발표된 1개월 날씨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평소보다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한 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8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는 남쪽으로부터 더운 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후로 18일부터 24일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25일부터 31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 기류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